안녕하세요. 로망아빠입니다. 지금은 2021년 8월 24일 오후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이 있는 마운트 로시모 내셔널 메모리얼을 나와 미국 프리웨이 90번을 타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로 갑니다. 그럼 다함께 출발! Yeah, yeah. 마운트 로시모 내셔널 메모리얼을 나와 90번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 90번 동쪽으로 간다는 표지판이다. 주유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유소를 들른다. 자, 주유, 화장실, 그리고 몇 가지 음식도 샀다. 다시 출발하자. 이 주유소는 출발지에서 26분 떨어진 곳이다. 90번 고속도로는 이쪽 도로를 따라간다. 그리고는 90번을 타고 동쪽으로 달릴 것이다. 현재 시간은 8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 17분이다. 계속해서 90번 고속도로 쪽으로 달린다. 이제 곧 90번 고속도로 분기점이 나온다. 나는 동쪽인 오른쪽 도로로 빠져야 한다. 점점 길이 어두워지고 있다. 오늘의 도착지인 Love's Travel Stop 사인이 보인다. 여기는 366마일의 거리를 5시간 16분을 달려왔다. 사우스 다코타의 스폴스 시에 있는 러브스 주유소이다. 다른 러브스 주유소에 비해 시설이 작은 편이다. 역시 주유소에서 자기 전 차에 가스는 가득 채워둔다. 다른 러브스 주유소에 비해 주유소 크기와 시설이 작은 편이다. 오늘 저녁은 꽤 가스가 들어간다. 여긴 갤런당 $2.949로 가격이 괜찮다. 새날이 밝았다. 지금은 8월 25일 수요일 오전 7시 48분이다. 전에보다 작은 주유소였지만 차에서 자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시카고를 향해 출발한다. 90번 고속도로 동쪽으로 들어선다. 9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표지판이다. 저 멀리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다. 동쪽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아침이면 항상 떠오르는 해를 보며 운전한다. 여기서부터는 미네소타 주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곳에 Welcome Minnesota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주이다. 이 주는 미국의 대규모 곡창지대라 알려져 있고 미네소타주의 별칭으로는 만 개의 호수의 땅이라 한다. 이 주는 호수가 그렇게 많은가 보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고속도로에
출구 번호가 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저기 고속도로 중간에 경찰차가 숨어 있다. 경찰차가 이렇게 숨어 있으니 경찰차가 없을 것 같다 속도를 올리면 미국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운이 나쁘면 한 번쯤 걸리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끝없이 쭉 뻗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한 속도를 넘긴 채 달리기가 쉽다. 한국에서는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보단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범칙금만 잘 처리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미국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거의 없다는 거다.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단속하는 스타일이다.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속은 인정상 봐주는 것 같다. 그 이상이면 바로 잡힌다. 내 차를 앞질러 가는 이 차는 잠시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빨리도 달린다. 만약 저 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잡히면 과속 속도 정도에 따라 벌금도 달라진다고 한다. 15마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200 정도에서 16에서 25마일을 초과하면 벌금은 $300로 올라간다고 한다. 벌금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2배 정도 비싸고 도로 중간에 공사 구간에서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공사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바로 구속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 한다. 1마일은 1.6km이니 한국에서처럼 계기판에서 100을 가리킨다면 100km가 아니라 160km로 달리는 것이다. 앗! 경찰차이다. 경찰이 숨어서 있다가 과속하는 차가 달리니까 바로 차를 돌려 쫓아간다. 처음엔 경광등을 켜지 않고 쫓아가다 경광등을 켰다. 내 차를 한참 앞질러 가더니 잡히고야 말았다. 어휴, 잡히는 것 보기만 해도 내가 다 긴장이 된다. 그러니 맘 편히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게 속이 편하다. 주유소에 들러 가스를 넣고 화장실을 들리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잠깐 빠져나간다. 아침에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출발해서 여기 미네소타주 러브스 주유소까지 3시간 25분이 걸렸고 245마일을 달려왔다. 여기는 갤런당 $2.999이다. 사우스 다코타주 주유소는 갤런당 $2.949였는데 여기 미네소타주는 사우스 다코타주와 비교하면 가스 가격이 비슷하다. 내가 주유한 주유소를 구글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러브스 주유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7분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휘발유 떨어지면 주유하고 또다시 고속도로를 들어서 달리기를 반복한다. 이런 여행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다. 목적지를 두고 달리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길과 하늘과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로드트립의 묘미를 자기주도적으로 즐겨야 한다.
이 다리를 경계로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가 나뉜다. 내 차는 미네소타주에서 위스콘신주로 넘어가고 있다. 위스콘신주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위스콘신주는 미국 중북부의 주이다. 위스콘신 치즈와 맥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맛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스콘신 웰컴 센터로 들어가 본다. 위스콘신 참전 용사들을 기린다고 하며 위스콘신 재향 군인 기념 고속도로라고 써졌다. 현재 시간은 12시 31분이다. 이제 위스콘신 웰컴 센터를 떠난다. 시카고를 향해 출발한다. 화장실이 급해서 아무 주유소를 찾아 들어간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위스콘신주의 어느 주유소이고 주유소 주위 풍경이다. 여긴 갤런당 $3.049이다. 이곳으로 오니 갤런당 3달러가 넘었다. 여기 위치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니까 위스콘신의 거의 남쪽이다. 앞으로 시카고까지 2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다. 와우, 하늘에 구름이 멋지다. 어휴, 옆에 RV 차가 멋지게 달리고 있다. 나도 저렇게 큰 RV 차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RV 차를 갖는 게 소원이다. 저렇게 큰 차는 유지비가 장난 아닐 것 같다. 오른쪽에 출구 1번이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위스콘신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들어간다. 웰컴 투 일리노이 주.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의 땅이라는 글귀가 들어온다. Land of Lincoln이라는 슬로건은 링컨이 21세 때 일리노이 주로 이사했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일리노이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 중서부의 주이다. 일리노이 주의 최대 도시는 시카고 아니겠는가? 시카고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고 있다. 시카고는 아이패스라는 하이패스를 쓴다. 내가 달고 있는 이 GPS와 공유가 된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테네시에서는 이런 하이패스 시스템이 없는데 미국 대도시를 여행하려면 19개 주에서 공용으로 쓰는 하이패스를 차에 달고 다녀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옆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시카고는 대도시이라 다운타운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전철,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이 생겼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드디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의 산업 교통 중심지답게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약 10만 명 이상의 한국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하면 시카고 불스의 농구단과 마이클 조던이 유명하지 않은가? 마이클 조던이 1963년생 59살이니까 우리 세대 사람이라 더더욱 반갑다. 80년대와 90년대의 유명세를 떨치던 농구 대스타 아니던가? 또한 우리 세대에게 인상적인 영화 시카고를 무대로 한 마피아 대부 알 카포네를 다룬 영화가 있고 음악의 도시답게 재즈와 블루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내가 항상 동경하던 시카고의 장면들이다. 역시 시카고의 풍경, 첫인상은 화려하다. 시카고 강을 가르는 두 세이블 다리를 지나고 있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시카고 시내를 둘러본다. 어? 빅버스 시카고 시내투어 버스이다. 저걸 타야 했는데. 정류장이 저쪽에 있나 보다. 가보자. 아, 안타깝게도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한다. 지금이 오후 6시 14분이다. 아, 저걸 타면 시카고 전신의 중요 관광 명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아깝다. 나를 두고 냉정하게 가버리는 버스이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카고 리버워크나 구경해보자.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산책로인 것 같다. 노천 레스토랑이 분위기를 띄운다. 다음엔 이곳에서 여유있게 브런치를 즐기고 싶은 기분이 난다. 시카고 리버워크를 따라 걸으며 볼 수 있는 야경도 멋질 것 같다. 강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한국의 새로운 청계천과 비슷한 듯 분위기가 닮았다. 저녁을 사러 쉑쉑버거에 왔다. 아직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쉑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시켜 13.38달러를 결제했다. 한국 돈으로 16,000원 정도랄까. 한국보다 좀 비싼 편인가요? 차 안에서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는다. 이제 이것을 먹고 시카고를 떠날 것이다. 길거리에 주차한 주차비는 14달러를 지불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멈추려고 하질 않는다. 햄버거를 사가지고 차로 오는 동안 비가 내렸다. 이렇게 시카고 거리에서 우연히 비를 만났을 때 결국 비 맞을 걸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뭐 그리 피할 거라고 아둥바둥 걸음을 재촉했나 싶다. 이처럼 어차피 맞이할 노년 아둥바둥 피하지 말고 처음부터 받아들였으면 좀 더 여유 있지 않았을까? 수치스러운 것도 아닌 것을 나이 먹는 것을 왜 그리도 저항했던가.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는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받는 필수 코스다. 그러므로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마지막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가 펼칠 수 있는 즐거움을 놓쳐버리지 말자. 나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자. 젊음의 촛농이 다 녹아버리도록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촛불이 켜져 있을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혀보자.